자, 문재인 전 대표 대담직을 냈습니다. 대선 공약을 방불케 하는데 여기서 반기문 전 유일 사무총장 관련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. 하나 짚어보겠습니다. 구자욱 차장. 네. 자, 나는 나 문재인 칩니다. 그런데 반기문 더 칩니다. 그렇습니다. 어떻게 보세요? 나도 친미지만 반기문 전 총장은 너무나 친미적이어서 미국의 요구를 절대 거부할 줄 모른다라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견제구를 날렸는데요. 여기서 저는 좀 주목할 만한 게 스스로 친미라는 것을 좀 밝힌 점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지금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이 말을 바꿨다라는 지금 그 비판의 직면에 네.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내가 친미라는 증거는 네. 사드 배치 문제와는 지금 말 그대로 배치가 되거든요. 네. 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밝혀야 하는 것을 스스로 친미라고 했기 때문에 네. 그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자, 그러니까 아마 한미 FTA를 추진하는 것이 노무현 정부이고 또 이라크 파병에 동의한 것도 노무현 정부이고 아마 이런 일을 결정하는 과정에 내가 개입했기 때문에 난 친미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.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향후 있을 논란에 여러 가지 포석이 있는 것 같고요. 하나 더 보겠습니다. 그런데 반기문 유일 사무총장 출마하면 안 된다 그랬네요. 아, 네. 이게 그 현행법상 과연 출마 자격이 있느냐에 대한 네. 그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. 법적인 해석도 있습니다. 아, 일단 그 공직선거법상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.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거든요. 따라서 그런데 하지만 그 선관위는 일단은 뭐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왜냐 그 근거가 이렇습니다. 네. 과거 5080 헌법 당시에는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라는 게 있었거든요. 그런데 네. 이제 이게 삭제를 했습니다 헌법에서. 그리고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에도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계속하여라는 표현이 없어졌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러면은 지금 현재 계속하여 5년이라는 그런 거주 조건이 없다 필요 없다라고 보는 것이 반기문 전 총장이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는 근거가 되겠고요. 그러면 이제 손 변호사님, 이건 어떻습니까? 97년 이전에는 계속 5년, 연속으로 5년 한국에 살아야 출마할 수 있었는데 97년 이후에는 이게 빠졌다는 뜻은 이건 법률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? 네, 그래서 당시에 법을 개정할 당시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가 다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. 근데 찾아보니까 네. 그 당시에 특별히 계속하여라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지는 않았어요. 하지만 네. 그렇다더라도 이 계속하여라는 표현 자체가 삭제된 것을 볼 때 이제는 계속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해석이 가능하겠고요. 또 반면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물리 해석, 좀 문구에 대한 해석인데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사실은 네. 출마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. 자, 여러 가지 논쟁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문재인 전 대표 선관위에서 출마할 수 있다고 유권 해석 내렸는데 그걸 존중한다면서도 내가 보기에는 안 된다 그랬거든요. 자, 여러 가지 지지층 사이에서 뜨거운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얘기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. 자, 반기문 대 문재인 이 양강 구도의 싸움은 앞으로도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.